안녕하세요. 여기에 있는 화초들을 일광욕 시킨다고 밖에 내놨어요.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다시 들였거든요. 이게 아너스뭄 그큰 사이즈 같아요. 그걸 아너스뭄 뭐라고 하는데 죄송하고요. 카메라만 들면 까먹습니다. 보시겠어요? 이렇게 커요. 이게 이제 새 촉인데 꽃이 하나 피어서 제가 이것을 샀거든요.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빛이 나와서 이게 색감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보시겠어요? 선풍기 바람에 지금 잎이 날리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 같은 아너스뭄이나 이런 거라 해도 뭐 세미알바? 아너스뭄, 세미알바, 전보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가 조금 있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정말 크거든요. 너무 예뻐서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고, 목요일 날 왔거든요, 얘가.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저희가 수원 외근 나갔고요. 오늘은 조금 또 저쪽 언양이라는 곳으로 외근을 나가요. 근데 나가기 전에 빛에 내놓고 촬영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완전 만개해서 약간 시들어가는 느낌?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저 뒤통수가 조금 따갑게 실장님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 혼자 테레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. 이거는 LED등 지금 한계가 있어서 벽면 쪽에서 이렇게 천정에서 비치고 있거든요. 너무 예쁘죠? 근데 제가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예뻐요. 나가면서 햇볕에 내어주고 갈 겁니다. 이상입니다. 하나만 잡아볼게요. 이상 아너스뭄 세미알바 전부 보여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